하는데 꼬리가 막 이만큼 뚝 떨어져 나가버리네. 그게 나는 제일 처음에 사는가 생각해. 사는 거 아니고 바라꾸다. 바라꾸다가 그 현금하는 상을 반을 뜯어먹은 거야. 그거 사진 오고 와있어요. 왜 그 바로 밑에서 보니까 야 정말 살벌하더라고. 저 사람부터 아니 그 그때 나도 그 낚시에서 아, 참치 이만한 거를 걸어가지고 땡기는데 참치가 힘이 들잖아. 근데 내 순서가 아니야. 그 참치 잡는에는 젊은 애가 힘이 좋으니까 소가 이거밖에 안 줘. 그거는 그 우리 그 트롤락스처럼 의자 이게 없어. 원래는 디피싱 하는 도중에 알았어. 나 공구 꺼내줄게. 잠깐만. 근데 참치 올려 얘기하는데 이제 앞에 끌고 뒤에서 시커멓게 따고 상어? 어, 그게 상어래. 근데 이때만은 참치인데 야가 와서 딱 갔어. 다른 거 근데 그게 나왔는데 등뼈가 이거보다 굵은 거예요. 그냥 잘라버린다. 와. 근데 그거를 그 우리 다리가 예를 들어서 나 수영하는데 와서 웃잖아. 나 그 뒤로 물 안 들어가. 나 들어가다 절대 물 안 들어가. 오, 무서워서 뭐. 그런 느낌 그때. 아니, 근데 그 민물 낚시에서 그 저 배스 많은 걸 잡았는데 자꾸 많이 나오니까 버스에서 집 앞에서 그냥 가지고 놀았다고 그냥. 에이, 또 그게 또 귀찮은데 또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갑자기 뭐 팍 잡힌 게 배스 이만한 게요. 짱 배스가 또 배스를 먹어. 배스가 배스를 먹어. 그래서 배스가 먹었는데 이 티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꿀꺽 삼키 이게 머리 쪽으로 삼키더라고. 입에 반들을 하입고 걸렸어. 두 마리 한꺼번에 낮에 떼고 당기니까 막 발부둥 치면서 쩡어 잡히는 그거는 줄 한중간에 가있고 그래서 그때 잡았을 때 그게 내가 옆에 있어서 올려 그 길을 재봤거든요. 거기 이까지 오더라고 길이가.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된가. 마지막 주셨어. 그만해 마지막. 이야, 그 배스. 우와, 배스가요? 35파운드. 그 35파운드 안 돼요. 배스. 그런 거 잡으러 다녀. 배스 프로 내가 20파운드 빨리 많이 들어가야지. 계속 들어가. 그 두 마리잖아. 그 입에 들어있는 콧송처럼. 10개만 들어가면 내가 20개 들어갈 텐데. 10파운드. 두 마리를 잡는데 엄청 넘으면. 딱 잡아가지고 두 마리 입으로 쳐놔가지고 딱 재면은. 탐지기 사놨어. 아니, 배스를 넣는데 이거 배스를. 아, 아 이건 시사총인가니까 계산이 되는 거지. 한 5파운드짜리 두 개 딱 들어올까요? 오시압을 하죠, 아예. 오시압을 하면 되겠네. 우리 낚시꾼들이 하나 내 손가락을 있지. 내 손가락을 있지. 근데 베스하고 이런 고기는 사실 저기 렉네니아고에 가보니까 이거는 레저 보트 타는 데지. 그런 공이 없어요. 그런 공이 잡았던 우리 그 와카면서 그 유팔로 알죠? 가면서 가면서 오른쪽에 봐요. 호수 지나는데 보면 위에 그요 연꽃 쫙 깔려 있고 거기 가야지 그런 고기 나오지. 야 옛날에 뭐 무슨 저기 여기 떠니 딱 하나 없어요. 연꽃 사이에 떠니거나 항상 그요 잉어를 잡는데 팔 갖고 잡는 게 나오더라고. 네, 많이 이제 보호피싱이 있어요. 이 아저씨 보호피싱이에요. 했어? 나는 안 하고 준비해 놨어요. 준비만 해. 야, 근데 이래 이거가 활로 다 쏴서 잡는데 활이 딱 들어가면 화살촉이 이렇게 펴져갖고 이제 안 빠져가지고 걸고 꿀을 줄로 당기는데 이걸 그걸로 잡고 앉았더라고. 그래서 이 새끼들. 화살이 거기 안에 축이 있어요. 딱 들어가면 이제 펴져. 응. 그런다고 그러더라고. 야,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별 그게 그 삼지창으로 저 그 뭐야 그거 잡는 것도 연속 많이 있다고 집에서 근데 어디 되더라고 하더니 그게 그거에 보면은 그 낚시하는 걸 보면 그게 물이 얕은데 야 파가고 그죠? 그러니까 그 조명 밤에 그 밝게 이렇게 쫙 비춰서 미네소타 쪽에 미네소타 쪽에는 그 근처에 그죠? 그거 그죠? 아예 잉어 그 큰 것들 그 낮에도 그냥 물이 약하네. 물 깊이가 그죠? 거의 뭐 이거 탁자 높이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배 위에 서가지고 있으면 그죠? 고기가 왔다 갔다 보이니까 물 깔끔하니까 거기서 보호낚시 많이 하고 근데 계속 조금 문제가 그 보호낚시 하는 게 그거 좀 문제. 그냥 그건 썸으로 무조건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. 근데 해가지고 보니까 걔들은 그냥 완전 거의 재미란 거야. 그냥 해가지고 쏴버리고 눈이 너무 예뻐. 그냥 털어버려요. 어떻게 하면 좋아. 물살 그냥 또 아니 그래 짜게 먹는다는 얘기 아니야.
그러니까 이뻐. 웃으려다 마라. 미국에서 유명한 정크피시하라. 알았어, 안 찍을게. 아예 먹지를 않으니까. 레귤레이션도 없고. 근데 그 저 부르프를 그런지 봐. 근데 이제 입에 따내면서 그냥 죽을 건데 그냥. 거기 포기가 레이클레이냐 갖고 감자인가 소감자인가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의외였고 이것도 너무 것들이 나온다. 보조개도 싹 들어가 있네. 우리가 근데 잉어 잡는 것 중에서 한국식 그 잉어 낚시 하는 거 있죠? 왜 그래? 응? 이빨이 많아. 야, 그게 보니까요. 제가 그때 확실한 것 같아요. 그, 잉어는 YF 성분이 아니고, 왜? 이름 있잖아요. 입에 넣었다 뺐다. 그리고 방에도 한 대섯 개. 붕어도 마찬가지로 잉어도, 붕어도 직전에 우리가 통할딱 박고 이렇게 해서 걸으면 위에서 빨지 따라서 가는 거지. 그래서 진짜 나 우리 집에도 대낮 시키고 내가 찍어 한자 마시기 이게 다 올라서 처음 봐줘. 춤출 때도 많고 요만하게 가서 거긴 주댕이가 적어서 작동되는 거예요? 이게 찌 하나 잘 되는데 다 빠트리면 되니까 그때 걸면 아, 맞들렸어. 장약금 괜히 사줬어. 옛날 안동 댐에 가가지고 그 낚시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안동 댐도 거기 네, 그 고기 끄집을 때 그때 보니까 그 고기가 거의 내 그때 중학교 때인데 그 고기가 내 키만 했어요. 고기가 그래서 내가 무슨 민물에 들어간 거야. 그런 그런 종류. 형 옛날 기억은 다 커요. 어, 옛날에 어릴 때 건강해가지고 작아 작아 당근 내가 보고 와 저렇게 큰 고기 근데 항상 어릴 때 기억이 항상 나요. 바다는 고기가 크고 민물에 다 많은 것 같아요. 뭐 이런 생각이 지금도 한국에 미국 와가지고 뭐, 몰라 난 이제 미국 와갖고 한국 최근 기록을 보는데 옛날에 내가 낚시 한참 다닐 때 최고 기록이 초어 네 초어 그 저 어디야 그 저 시 시 저 네. 의왕인가 씨 뭐 어디 그저 지금 무슨 저수죠 거기에 초서 초어가 1.8m짜리 고장이었습니다. 고장이 초어가 그게 아마 기록인 걸로 내가